네, 안녕하세요. 신디클래스 픽 네 번째 영상입니다. 자, 지난 영상 브랜드 이름 적는 거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브랜드 이름 적지 않습니다. 브랜드 이름 적지 않고 첫 시간에서는 우리가 1위, 2위 순서를 적었었고요. 그렇죠? 세 번째 시간에는 그렇죠. 제가 안녕하세요를 적어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처럼 보여도 알파벳으로 쓰였다고 해서 모두가 영어는 아니다 라는 신디클래스 픽 4월 내용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주변에 모든 간판들이 80% 이상의 간판들이 모두 다 알파벳으로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다 영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 맞아 영어 배워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영어가 아닌 표현도 많다. 사실은 이건 독일, 이탈리아, 또 프랑스에서도 알파벳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모두 다 영어라고 생각을 하는 것 뿐이죠. 네, 자동차 브랜드들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정말 수많은 차들이 있습니다. 멋진 차들도 많고 그렇죠. 자, 그러면 한국에 있는 자동차 먼저 볼까요? 자, 마크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브랜드 로고를 보면 그렇죠. 이건 현대입니다. 현대, 그렇죠. 현대. 현대 자동차 중에 우리는 여러 가지 자동차들이 있어요. 그렇죠. Grandeur, 그렇죠. Genesis 이렇게 읽죠. 우리가 Genesis 지난 시간에도 말을 했지만 G 뒤에 그렇죠 EIY가 오면 우리가 Z 소리로 바뀌는 파닉스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Genesis인데 앞에 봤던 Grandeur 그렇죠. 이 Grandeur는 그렇죠 뒤에 R이 나오니까 그대로 G 소리 내줍니다. Grandeur 그렇죠. 이 표시는 기아 자동차겠죠. 기아 그렇죠. 우리는 기아 KIA를 쓰는데 키아라고 보통 외국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아라고 말을 합니다. 르노 삼성이라는 그렇죠. 이렇게 그대로 영어를 우리가 로마자 표기법으로 그렇죠. 라틴어 그 로마자 표기법으로 우리나라 말을 영어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자, 한국 브랜드였고요. 자, 이 차들도 많습니다. 이 차 뭐죠? 맞습니다. 렉서스. 그렇죠? 이거는 렉서스. 일본 브랜드입니다. 일본 브랜드. 그렇죠? 저 차, 아, 일본 차구나. 라고 아시는 분들도 있어요. 렉서스. 한번 읽어볼까요? 렉서스. 그렇죠? 렉서스. 그렇죠? 인피니티. 인피니트. 그렇죠? 인피니트. 그렇죠? 무한해. 그렇죠? 제한이 없는 무한의 어떤 자동차다. 이런 표시 같아요. 인피니티. 그렇죠. 인피니티. 이것도 마찬가지 일본 자동차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보시는 H마크가 있는 혼다 또는 닛산. 일본 자동차입니다. 그렇죠. 영어로 우리가 알파벳으로 적혀 있는데 그렇죠. 마찬가지 그 나라 브랜드를 이렇게 표기를 해서 이렇게 적습니다. 자, 그 다음 요 자동차는 뭘까요? 맞아요. 쉐보레. 이건 어느 나라 브랜드죠? 우리나라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미국입니다. 그렇죠. 쉐보레. 자, 포드예요. 포드. 그렇죠. 포드 자동차. 그렇죠.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제가 많이 못 봐서. 포드. 이것도 미국 브랜드. 포드입니다. 제가 일부러 한글 발음을 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하기도 해요. 자, 그 다음 지프. 그렇죠? Jeep. 그러면 약간 우리가 지프차,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SUV를, 그렇죠? 우리는 승용차 말고, 그렇죠? 약간 차체가 좀 높고, 그렇죠? 뭔가 사륜구동으로 다니는 것들, 우리가 지프라고 하는데, 브랜드 자체가 있어요. Jeep. 그렇습니다. 자, 그렇죠? 약간 십자가 모양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모양이 있는데, 이거는 미국 자동차입니다. Lincoln. 맞아요. 대통령의. 그쵸? 성을 따서. Lincoln 자동차. Lincoln. Lincoln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Lincoln. 그렇죠. 영어를 보시면서 우리가 지금 알파벳 제가 보여드린 거 지금 미국 자동차였기 때문에 이렇게 읽으시면 되죠. 자, 이거는 영국 브랜드입니다. 영국 브랜드고요. Land Rover. 그렇죠? Land Rover. 자, 여기까지는 영어 발음으로 완벽히 소리가 똑같이 나죠.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다른 나라 자동차입니다. 자, 프랑스 자동차고요. 이 차는 뭐죠? 맞아요. 우리 푸조라고 우리는 읽습니다. 푸조. 그렇죠? 푸조. 영어로도 우리는 푸조 이렇게 읽을 것 같은데 자, 영어로도 소리 프랑스 말로는 어떻게 하는지 두 개 다 한번 들어볼까요?
Peuge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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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좀 소리가 다르네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아,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소리랑, 이거는 그 나라 말로 했을 땐 소리가 좀 다르네? 이걸 좀 느끼시면 돼요.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우리 이거 Benz, Benz. 그렇죠? Bench라고 우리는 읽어요. Bench. 그런데 Benz, Benz. 그렇죠? 어떻게 쓰냐니까요? 미국, 우리 영어로는? 그렇죠? 영어로는 어떻게 소리? 그렇죠? 독일어로는 어떻게 소리? 들어볼게요. Benex. Benex. Thanks. Thanks. 자, 그 다음 자동차 요즘에 많이 나오죠. TV에도 포르쉐. 포르쉐. 그렇죠? 포르쉐. 고가 자동차죠. 자, 소리 들어볼까요? Pors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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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동차는 우리가 아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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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디.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u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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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완벽하게 독일어로 말하는 이 브랜드와 영어로 말하는 브랜드는 다르네요. 그렇죠? 달라요. 그래서 독일어처럼 똑같이 말해야 된다. 물론 그렇게 말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독일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영어식으로 말을 해도 서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독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발음을 할 거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Seoul이라고 하지 않고 서울 하듯이 외국 친구들은 Seoul, Seoul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소리를 낼 수 있는 건 그 나라 친구들이 그 독일어를 할 수 있다면 그 소리를 똑같이 내겠지만 우리가 똑같지 않더라도 우리는 서울 하는 외국인 친구한테 아 서울이요? 라고 하는 것처럼 영어 발음으로 이 정도 소리 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탈리아 자동차입니다. 이탈리아 자동차. 그렇죠. 좀 고가의 자동차들이네요. 다들. 그렇죠? 네, 이거는 우리가 페라리. 페라리. 그렇죠? 컴포터블 카가 많죠. 이렇게 오픈으로 열리는 자동차. 그렇죠? 페라리. Ferr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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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다음. 네, 이 자동차 전 타본 적 없었고요. 람보르기니. 람보르기니. 우리는 람보르기니라고 하는데 영어로 읽는다면 사실은 람보르기니가 맞겠죠. 람보르기니. 들어볼까요? Lamborgh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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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로 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한국어를 정확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이탈리아 브랜드, 그다음에 독일 브랜드, 프랑스 브랜드를 볼 때, 아, 영어로는 이렇게 되는데, 아, 원래 소리는 정말 이렇구나.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가 서울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서울 해도 알아듣는 것처럼 우리가 어느 정도 영어로는 이렇게 읽는구나를 이해하시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한 영상이고요. 브랜드 이름은 적지 않을게요. 오늘 퀴즈입니다. 오늘 퀴즈는 지난 시간에 안녕하세요를 해봤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렇죠? Hello. 중국어로는 니하오. 그렇죠? 힌디어로 나마스테. 그죠? 나마스테. 그렇죠? 그 다음 스페인어로는 올라. 올라.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외국에 갈 때 외국 친구들이 한국에 올 때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는 연습하고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연습을 좀 해보면 어떨까? 자, 이번 영상은 댓글 감사합니다를 여러 나라 소리로 적어주면 되는데요. 감사합니다 영어로는 Thank you. 그렇죠?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그렇죠? Thank you.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데 자, 그러면 다른 나라 말해볼까요? 중국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네, 제가 알파벳으로 표기를 했어요. 로마자로. 그렇죠? 시에시에. 谢谢. 그렇죠. 제 발음이 정확하진 않을 것 같아요. 들어볼까요? 谢谢你.
자, 세 번째. 우리가 힌디어, 뭐 스페인어 계속 했는데요. 스페인어로 한번 해볼까요? 스페인어. Gracias. 요거 많이 썼을 거예요. Grac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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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대로 소리 읽어보세요. Gracias. 그렇죠? Gracias.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mucho gracias. Mucho gracias. Gracias. 스페인어로는 우리가 gracias 썼어요. 그렇죠? 그런데 프랑스어로 만약에 고맙습니다. Merci beaucoup. 그렇죠? 많이 농담들 많이 하세요. 이걸로. 근데 저 하지 않을게요. 자, merci beaucoup. Merci beaucoup. 그렇죠? Merci. Merci 라고도 하는데, 그렇죠? Merci beaucoup. 이렇게 발을 한다고 합니다.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Merci beaucoup.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했는데요. 제가 뭐 이탈리아어, 독일어까지는 하진 않았어요. 영어로 감사합니다는 thank you. 그렇죠? 자, 그러면 중국어로는 그렇습니다. 谢谢. 자, 그 다음 우리가 스페인어 했나요? 스페인어? 스페인어로는 그렇죠. Gracias. Gracias. 그렇죠? 자, 그러면 프랑스어로는 Merci beaucoup. 그렇죠? Merci beaucoup. Merci. Merci. 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제 발음이 뭐 그 불어를 정확하게 하진 않지만 저도 노력을 한답니다. 영어식 불어로도 그렇죠? 영어로 이렇게 이런 소리를 내면 되겠구나. 그렇죠? 공용어로 영어를 배우고 있는 여러분, 제가 지금 영상들을 준비하는 이유는 다 모두가 영어야가 아니라 아 이거는 각 나라도 아 우리는 한글이라는 게 있지만 다른 나라도 이거를 알파벳 로마자를 그대로 사용하는구나를 이해하시고 내가 이 발음을 잘못하더라도 창피한 게 아니다. 그렇죠?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외국 친구들이 안녕하세요 잘 못해도 우리는 잘한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 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시면 되니까. 자, 수업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영상을 그냥 함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댓글 달아주시고요. 이번 달도 열심히 영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수고하셨습니다.